안녕하세요, 연인들. 오늘의 할 게임은 코마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게임 스토리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이게 뭐지? 게스트룸. 이거는 뭐, 게임 나중에 다 깨면 나오겠죠? 자, 코마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실 행동을 선택해주세요. 당연히 뉴게임이겠죠? 자,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서적, 사건 등은 전부 픽션입니다. 코마. 아무런 성관계가 없습니다. 자고 있었다. 깼다. 대시, 시프트, 저장, 세이브는 고민형한테 하고, 컷신 다시 보기 아이템? 뭐야, 여긴 어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가자. 아, 세이브는 여기서 하랬지? 코마, 나이 9, 9살. 수면의 중요성. 사람이 외롭다고 느낄 때 수면을 취하면 그 사람 곁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온다. 어서 오렴, 코마. 나가자. 세이브. 물줄기가 강하네. 아, 이거 물줄기 안 봐도 또 뻔할 뻔짜지. 이것도 걍 하는 거겠지, 이거? 이 새끼들이 여기. 아니, 어떤 새끼가 이거 문 앞에다가 이걸 설치해놨어, 이거? 졸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저 앞에 잠시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가 두려울 땐 잠을 자는 거야. 세이브. 그래, 자자. 잠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잠을 깼습니다. 허러하. 뭐야? 안녕? 이런 곳에서 자다니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미친 게임 소리 왜 이렇게 큰거 같죠? 나만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수상해 보이니? 그런 표정 하지 않아도 돼. 난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넌 이곳에 오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에 계속 있으면 큰일 나고 말 거야. 왜냐고? 여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잖아. 바깥에서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떠니? 우선은 이곳을 나가지 않을래? 이 사람은 수상해 보입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도 돼. 그래, 가자. 잘 부탁해, 코마. 네, 동료가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네? 그렇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행복의 방법.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해라. 뭔 개소리인지. 이게 뭐야? 이렇게 안 가. 아이고, 물줄기. 야, 가면 물줄기 없애봐. 여기 없어졌네? 기억을 잊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들이 잊었다고 하는 기억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건 만화 컷인가? 컷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 있는 컷도 반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고, 잘려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가져가 볼래? 오케이. 아, 왜 자꾸 이거 세이브, 이거 습관돼서 이거 이 미친 곰탱이 새끼 이거. 아니, 이게 왜 세이브를 저 곰탱이. 오케이. 나가. 다드가. 오케이. 이 게임 막힘없이 잘될것 같아요. 느낌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네. 코마 잠깐 도와주지 않을래? 이걸 바닥으로 밀어두자.
미친 새끼가 깨뜨리고 있어? 뭐야, 잔에서 뭐가 나왔는데 종이가 떨어졌다고? 아, 이 종이가 아까 그 만화 컷이랑 이어지는 그 만화구나.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불행한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날이 다시 오질 원 개소리. 이문왜안 열리는 거야? 코마 왜 그래? 귀여워. 괜찮니? 뭔가 기억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뭔가 꿈이라도 꾼 거니? 가면을 쓴 형에게 방금 전에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행복한 꿈? 아, 혹시나인데 아까 전에 발견한 그 비어있는 마나컷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모은 마나컷이 없지만 어쩌면 아까 전에 꾼 꿈이 그 마나컷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코마, 표정으로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 이제 이 문도 열릴 것 같으니 가볼까? 저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뭐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당연히 안 보이지, 바로 옆에 있는데. 들립니다. 오케이.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힘내자. 이거 이 새끼, 가면 제가, 이거 다 꾸민 일 아니야, 이거? 나쁜 사람이네. 널 혼자 두고 떠나다니.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 세계는 곧 자신의 마음이 된다? 뭐야? 들어가자. 금방 내가 있는 쪽으로 갈게. 자기 앞에 있을 문에서 만나자. 용기를 내어서 들어갑니다. 설마, 뭐, 티 나온다거나, 뭐. 응? 이곳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코마는, 어찌됐건 서두르자. 얘 움직인다. 얘도 나이가 9살이네. 이 새끼가 형인 척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이거. 새끼가 이거. 오케이. 관 생겼습니다. 밟고 가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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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꼬마애가 뭐하는 앤데 쟤? 어? 여기 살짝 구멍 뚫린 것 같은데 어차피 저기로 갈 수도 없고 넘어갈까? 오, 좋습니다. 좋아요. 넌 뭐야? 이건 그냥 두자. 인형 뒤에 뭐라고 써져 있네? 우리를 언제까지 방해할 셈이야? 곰돌아, 싸쳐. 오케이, 미안하다 곰돌아. 난 그의 소망을 이루어준 거야. 그게 뭐가 어때서?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럼 어떡해? 나가. 여기밖에 없다고? 어? 여기 뭐가 반짝거린다. 하, 매 눈. 가자. 뭐야? 길 안 움직인다며? 낡은 책인가? 어차피 난 이런 거 옮길 힘도 안 되겠고 이걸 빼서 칸을 만들면 말도 안 되는 개논리야 이거는. 기분 나쁘네. 어차피 알고는 있었다고 그런 거.
랄랄랄랄라. 어린아이의 일기. 오늘은 아빠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바빠서 엄마를 집에 혼자 있게 만듭니다. 멋지지 않니? 이런 집에서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거니까. 여기가 너를 위해 만든 집이야. 이쪽을 쳐다보는 것만 같습니다만 고민형이 뭔가를 껴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 만화 컷? 이 게임에서는 만화가 뭔가 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화해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거 다 안 봐도 코마 얘기 같죠? 들어가면 안 돼. 꺼져, 들어갈 거야. 어? 여기가 내가 원하던 곳이잖아. 그런데 왜 나가고 싶은 거야? 알겠어, 안 나갈게.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오, 기도를 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 새끼야, 이 돈 내 거야, 이 새끼가. 저거 들었는데. 안 되겠어. 이 새끼들, 그냥 자야겠다. 코마 무사하구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기억난 것을 가면을 쓴 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거 진짜니? 그런 걸 봤는데도 아직도 여길 나가고 싶은 거야? 대단하구만. 여기 나가도 넌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함께 할 때 뭘 더 파이 겟. 약한 소리 해버렸네. 미안, 완전히 잊고 있었나봐. 여기서 널 빠져나가게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사람은 나였지. 그럼 코마 나랑 약속하지 않을래?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줘. 약속. 약속됐어요. 이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같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자. 미안 코마. 우리들은 같이 나갈 수 없어. 꺼져. 나 혼자 갈 거야. 걱정 마. 널 여기서 꼭 나가게 해줄게. 약속했으니까. 가자. 창문 바깥에서 뛰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부럽다고 순간 에? 그 뭔 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아니, 창문에 뛰어드는 게 부럽다니. 자살한 걸 부럽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내가 만든 미로야.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가 없어. 사람은 자기 안에 미로를 만든다. 그러나 이 새끼가 이씨. 그러나 그 미로는 자신에 의해 풀리게 되어 있다. 올라갈래? 미로 안 할래? 아, 나 안 할래 미로. 아, 해야겠죠? 예. 아, 던전 입성. 오, 상자득. 아, 새끼가 이씨. 오케이, 에일러 가. 아이, 깜짝. 아, 나 이씨. 야, 딱 봐도 저쪽 이거 아니야. 일로 가. 이거다. 오케이, 마나 컷. 나이스. 자, 이제 여기 뚫렸으니까 오른쪽.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불만? 뭐야? 저 앞에 이곳에 오게 된 진실이 있다. 저 앞에 있는 것은 괴로움이다.
진정으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가가라. 이곳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널 위해 준비한 거야. 가보렴, 코마. 어?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면 다가가라.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있어라. 이게 뭔? 형. 형. 오씨. 분명 이 안에 마나컷이 들어있을 거야. 그 마나컷 안에 너의 마지막 기억이 있어. 그건 괴로운 진실이야.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넌 그걸 보고 싶어? 여기서 또 엔딩이 딱 봐도 이거 엔딩 갈라지는 그런 거죠. 일단은 책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사람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책을 천천히 뽑아듭니다. 아니, 이런 좋은 책이! 그것은 야한 책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 또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다가 바퀴가 빠졌다. 그리고 김에다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기억났구나. 전부 기억났습니다. 이게 진실. 코마, 이게 진실이야. 저 너머에서 널 기다리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병원에 있는 널 챙겨줄 사람은 이제 없다고. 그리고 여길 나간다 해도 난 여길 나갈 수 없어. 전에 한 거랑 같은 질문이야. 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 이거 아까 그거다. 그냥 자자. 코마가 전철 타다가 전철 바퀴가 빠졌는데 사고 나서 죽진 않고 지금 누워있다 그 소린가요? 아직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 나가고 싶다고. 만들면 돼, 이 새끼야.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리 없잖아. 지금 눈앞에 있다. 코마 너 숨겨왔던 날. 우리가 했던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다고. 그런데도 나가고 싶은 거야? 형을 기다릴 거다. 뭐? 날 기다린다고? 난 여길 나갈 수 없다니까? 내 말은 알아듣게 하는 거야? 기다릴 수 있다고. 하하. 하하하하. 정말이지, 넌 대단하다니까. 지 새끼가 영혼 없는 웃음을. 널 빠져나가게 해준다는 사람이었지? 자, 갈까? 마지막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어떡해! 세이브 잘못했어. 그책안 본다 선택해야 되는데, 아. 형, 다시 책 보여줄, 형. 형, 나, 잠깐만, 형, 잠깐만 기다려줘, 형. 형! 책좀 다시 보여줘! 형! 형! 책 다시 보여줘. 밝은 저 너머로 원래 있어야만 하는 세계로. 내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줘. 그러면 우린 살아갈 수 있어. 코마가 혼수 상태라는 단어래요. 지금 어떤 시청자분이. 그래서 이 코마라는 애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제가 게임 플레이 한 곳은 이제 그 누워있는 그 꿈속의 세계겠죠? 지금 밖으로 나갔다는 뜻은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 거 같죠? 가면이 있었다. 가면을 쳐다봤다. 저거 썩썩 가면 아니냐고요? 아이, 이 새끼. 이걸 뺏겼네, 이 새끼들. 어?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나중에. 뭐야? 어? 게스트룸 비밀번호는 050입니다. 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써놓겠습니다. 050. 오케이. 좋았어. 가자. 뭐야? 코마를 실행시킨 뒤 클리어한 세이브 데이터로 들어가 다시 게스트룸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컷신 엔딩을 획득하셨습니다. 오케이. 게스트룸 공 오 아이 공 오케이 오 하이 하이 하이염 하이염 아 원래 더 많은 요소를 넣고 싶었지만 사정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아이 괜찮아요. 뭐 관심도 없으니까. 오케이. 알라이갓하. 이 세계의 정체는 무엇인가? 가면을 쓴 형과 곰돌이 인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밝혀낸 걸지도 모릅니다. 아, 이 게임 주제도 밝혀내신다면 좋겠어요. 그냥 시... 이건 뭐야? 가버렸네, 코마. 오.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였어? 좋아하는 거 코마랑 있기, 싫어하는 거 코마랑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코마, 싫어하는 사람 가면 쓴 형. 형! 형! 왜 9살이야? 네가 형이야, 이 새끼야? 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형 새끼가 이거 이씨 아짱 뜰래? 어? 나도 9살이야. 나이 보여? 9살 새끼 나랑 동갑인데 형인 척 하고 있네. 이거 뭐야? 나잖아. 어 잠깐만 방금 뭐 나온 것 같은데? 아, 코마의 이름은 현실 세계에서의 코마의 상태를 생각해서 혼수 상태를 뜻하는 코마를 써서 코마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아. 9살, 나 보세요. 그림 그리기 버섯, 혼자 있는 거 가면을, 좋아하는 사람 가면 쓴 형. 잠깐만. 가면 쓴 형, 9살, 남. 그림 그리기 버섯, 혼자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 코마. 야 둘이 동일 인물 아니야 얘네들? 동일 인물 아니야? 네. 아 가면 얘네 둘이 동일 인물이네 이거. 바꿔보자. 노래 다 들어보자. 어 요 새끼맨. 어이여 오 랄랄랄랄라 오오 노래 많아. 오 이건 뭐야? 나가자. 아이 못 나가나 보네. 나갔습니다. 오늘 코마 뭐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예 올 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